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오늘은 여름무 준비했는데요. 우리 주부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여름무는 가을무에 비해서 맵고 단맛도 없고 심심하잖아요. 근데 이 여름무로도 무생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앞에 보시면은 소금, 뉴슈가, 홍고추 보이시죠? 이 무를 소금, 뉴슈가로 절인 다음에 이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고 이 홍고추를 적당량 넣으면요, 신기하게도 여름 무생채가 정말 맛있어져 보입니다. 그럼 얼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무 한 개 1.8kg 짜리 하나 준비했는데요, 사용은 900g만 할 겁니다. 이쪽에 파란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. 이 정도 자르면은요, 이거는 이제 국거리용으로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. 끝에 살짝 자르고요, 이 정도면은 한 900g 정도 됩니다. 이걸 이제 먼저 껍질을 좀 벗겨줘야 됩니다. 여름 무는 굉장히 맵거든요. 그래서 껍질을 꼭 벗겨주세요. 가을 무는 껍질을 안 벗겨야 되거든요. 근데 여름 무는 아시다시피 맵고 또 심심하잖아요. 이렇게 껍질을 벗긴 다음에 사용하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딱 반으로 나눕니다. 무생채 하려면요, 결대로 또 썰어야 되거든요. 예, 보시면은 결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대로 썰어야 됩니다.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썰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눠갖고 이제 썰어주세요. 아주 잘게 썰으면 됩니다. 이렇게 다 썰었으면 이제 무를 절여보겠습니다. 먼저 소금 한 스푼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뉴슈가 3분의 1스푼요. 소금하고 뉴슈가하고 같이 절여주면은요, 무에 매운맛이 빠져나오고 단맛이 보충되거든요. 그리고 무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. 가을무처럼 훨씬 맛있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잘 섞어졌으면요, 20분 동안 두겠습니다. 그러면 수분이 쭉 빠져나오거든요.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세요. 양파 4분의 1개, 홍고추 3개, 큰 겁니다 이거는요. 청양고추 1개, 마늘 5톨, 생강 4분의 1톨입니다. 생강은 조금만 들어갑니다. 이거는 이제 믹서기에 갈아줄 겁니다. 먼저 양파부터 썰어 보겠습니다. 이 홍고추가 사실상 오늘의 꿀팁입니다. 보통 고춧가루만 많이 사용하는데 고춧가루만 사용하게 되면 텁텁하거든요. 이 홍고추가 오늘 한 끗발 해줄 겁니다. 새우젓 한 스푼 사용합니다. 뭐니 뭐니 해도 무생채는 새우젓이 들어가야 됩니다.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양파도 꼭 넣어주세요. 양파하고 무하고는 천상궁합이 맞거든요. 그 다음에 멸치 액젓 한 스푼요. 식초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식초는 취향껏 넣어주세요. 매실청 두 스푼 사용합니다. 설탕보다는 매실청이 낫습니다, 무생채는요. 지금 갈 때는 물을 안 넣습니다. 아까 액체가 좀 들어갔잖아요. 식초, 멸치 액젓, 매실청 이런 거 들어갔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양파를 갈면 또 물이 많이 나오니까 물 안 넣고 갈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바로 갈아보겠습니다. 잘 갈아진 것 같습니다. 양이 좀 적어갖고, 그리고 입자가 이제 그렇게 가늘게는 안 갈아졌네요. 한쪽으로 모아갖고 다시 한 번만 갈면 잘 갈릴 것 같습니다. 한 번만 더 갈겠습니다. 이제 잘 갈렸네요. 이제 이 정도 갈렸으면 잘 갈립니다. 오늘 믹서기가 그냥 큰일 해버렸구만. 쪽파는 반쯤 정도 됩니다. 한 5cm 정도 길이로 썰면 됩니다. 쪽파가 없으신 분들은요, 부추 넣어도 되고요. 부추도 없다 하면은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절인 지가 20분이 지났습니다. 야, 잘 절여졌습니다. 예, 보시면은 물도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. 여름은 이렇게 물이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쭉 짜서 사용하겠습니다. 무 절일 때 여름무는 물엿 같은 걸로 절이면 안 되거든요. 물엿으로 절이면 아삭함이 덜하거든요.
도산무 같은 경우는 물엿으로 절이면은 꼬들꼬들하니 굉장히 맛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아삭함을 유지하려면은 절대 물엿으로 절이지 말고 그냥 뉴쇼하고 소금만 두 가지만 가지고 절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물이 수월찬이 많이 나와버렸죠? 그 200ml컵으로 한 컵 반은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이제 사용 않고 버리시면 됩니다.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수북하게 한 스푼만 사용합니다. 이리 갖고 이제 1차 코팅을 해줍니다. 고춧가루 많이 넣지 마십시오.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텁텁하거든요. 여름무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 많이 넣는 거 아닙니다. 한 스푼이 딱 좋습니다. 한 스푼만 넣더라도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잖아요. 이렇게 코팅을 안 해주면은 양념이 겉돌거든요. 이렇게 코팅을 해주세요. 한 스푼 넣는데 이렇게 좋잖아요. 색깔이. 여기다가 이제 아까 갈아놓은 양념을 부어줍니다. 그리고 아까 쪽파 썰어놓은 거요. 반쯤 조금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 정도 술술 뿌린 다음에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무치면은 이제 여름 무생채는 완성이 됩니다. 제가 요즘 무생채도 몇 번 해보고 연구한 겁니다. 옛날 방식도 맛있지만 이 방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때깔 좋아 보죠.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맛이 이제 간이 맞는가 한번 딱 봐야 됩니다. 야, 맛은 기가 막힌데 간이 약간 부족합니다. 이때는 이제 멸치 액젓 한 스푼으로 이제 최종 간을 맞추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감칠맛 돌아오죠. 아, 때깔 죽여주죠.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? 여름으로 만든 무생채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. 천일염과 뉴슈가로 절여서 수분을 싹 빼고 단맛을 보충해서 정말 맛있게 내버렸죠. 홍고추를 갈아 넣어서 텁텁하지 않고 색감도 좋고 비주얼도 끝내주죠.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름무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. 가족들이 또 해달라고 분명 얘기할 겁니다.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도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. 손님들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. 그리고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